강론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보시면은 대개 사람들은 불편한 것을 받아들이려고 안 하죠.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는데, 대개 나라 경제가 어려워질 때가 보면은 사전에 경고음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보음이. 지금 이제 의료 사태 같은 경우는 가장 약한 고리에 해당하는 응급실 사태가 경보음이거든요. 경보음이. 그리고 외환위기 때도 경보음이 왔지 않습니까? 기아 사태나 이런 걸 가지고, 노동법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신용평가회사들이 경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좀 무덤덤하게 살더라도 이런 경보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민감한 사람들은 대부분 준비를 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회사를 이끌고 있는 대표이사나 오너들도 50년, 60년, 70년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생사와 관련된 정보들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돌아가신 이제 동아그룹의 최원석 회장 같은 경우도 외환위기가 터지기 전에 유럽의 여러분들 거래처 사람들한테 경고를 받지 않습니까? 당신 나라가 조금 어려워질 것 같다.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국제신용평가회사나 그런 IMF나 이런 데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최원석 회장한테 경고를 했지만, 뭐 그때는 또 돈이 재개발 사업에 깔린 상태이기 때문에 회수하기는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가 조금 무시돼가지고 결국은 그룹이 망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반도체 부분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항상 성장률 같은 걸 볼 때 반도체 섹터를 제외하고 보는 습관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 보시면은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게 보시죠. 이게 이제 오늘 매일경제신문의 톱뉴스인데, 반도체만 바라보는 한국, 반도체를 제외하면은 역성장입니다. 성장이. 제조업은 뒷걸음을 치고 있다. 전기 사용량도 줄었고 원유 사용량도 줄었다. 이게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제조업의 가동률을 그대로 나타내는 일종의 지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참 반도체가 호황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건실하게 이제 성장을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반도체를 제외하게 되면 역성장입니다. 마이너스 성장. 그 표를 오늘 좋은 자료를 매일경제가 제공을 했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개 제조업 가동률이 어느 정도인가를 볼 때 원유 소비량하고 전기 사용량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평균 원유 소비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죠. 2022년에 비해 가지고 2023년도. 그리고 산업용 전력 사용량도 1월에 25,670기가와트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그리고 반도체를 제외하게 되면은 제조업 여러분들 생산 전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네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니까 전체 제조업은 5.0%인데 반도체 포함해가지고. 그 다음 반도체를 제외하면 1.0%. 예, 뭐 마이너스는 면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착시현상 같은 데 걸리게 되면은 그러면 상황을 지나치게 안일하게 보고 의사결정을 또 잘못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의료산업도 보게 되면은 의료도 보면은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이제 의사 숫자 문제보다는 의사가 배치되는 배분되는 그런 자원 배분상의 문제가 지금 크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나 보건복지부 장 차관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의료계를 정통하게 아는 분들이나 또 제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고 의사가 필수 의료과와 같은 부분에 배분이 안 되는, 배치가 안 되는, 가지 않는 것이 굉장히 문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이게 경제학이란 것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게 뭐 삶의 본질 그 자체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경제 경영 문제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최적으로 이러면 활용하는 겁니다. 한국은 수가가 낮았기 때문에 의사수는 OECD 평균에 비해서 작지만 회전율이 높았던 거죠. 환자를 보는 횟수가 높아가지고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좋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거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윤 정부가 R&D 예산을 깎아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R&D 연구 대단히 생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고 있는 네이처지에서 한국이 연구개발에 투자 성과가 놀랄 만큼 저조하다.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문제를 인지했기 때문에 윤 정부와 손을 댔다가 아주 크게 혼이 났죠. 이 생산성이 낮은 겁니다. 생산성이 낮다는 이야기는 쓸데없는 삽질을 많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한 명이 해야 될 연구를 10명이 하든지 그렇게 해서 뭐 자원이 낭비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오늘 동아일보 톱 뉴스입니다. 돈은 아주 아껴서 잘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이 투입될 때 투입돼야 되고 100원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연구를 10,000원을 가지고 수행하면 안 되거든요. 이 국제 잡지가 이런 뭐라고 지적하는 거 아니까 R&D가 어마어마하게 낭비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세금이 낭비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보시면은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가 5.2%인데 이게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은 겁니다. 그런데 성과는 형편이 없는 겁니다. 2022년도 국가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연구개발 R&D 투자 비율은 이스라엘이 5.6%, 한국이 5.2%, 미국이 3.6%, 일본이 3.4%, 독일이 3.1%인데 연구 성과는 세계 8위에 거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개발비의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요인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거나 두 번째는 오버헤드 10명이 해야 될 연구를 100명이 하거나 이런 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고쳐나가야 되거든요. 돈은 피지 않습니까? 돈은 피기 때문에 돈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써야 되고 그렇지 않고 자원을 낭비하게 되면 반드시 다음에 대가를 치르게 되거든요. 한국은 과학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성과는 놀라울 정도로 적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사회 전체에 이런 종류의 낭비가 팽배 있는 겁니다. 낭비가.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불편한 진실이지만 보고 고쳐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얘기 보시니까 아무튼 뭐 서울중앙지검이 상고 끝에 김건희 여사 디올백 무혐의 결론. 예, 어쨌든 김건희 여사나 앞으로 한 남은 3년 동안 조심해서 행동하고 국민들한테 누를 끼치지 않도록 그리고 바깥에 뭐 남자들하고 통화를 3시간 4시간 왜 합니까? 그런 거 이제 앞으로 좀 안 해가지고 그렇게 좀 소란스럽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도 이렇게 광복회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대통령실이 아마 조치를 취할 모양인데 아무튼 지켜보죠. 이렇게 되고 이제 오늘 중앙일보 이 조선일보 기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직원 탄원서에 대해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뭐 했다고 힘드냐 항전하냐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이런 사람들의 무도한 일을 앞으로 계속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참 잘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비상적인 예인 거죠. 이 최민희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뒷배경이 뭐냐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들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런 국민이 많아야 여러분들 이렇게 권력의 독주나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쪽에 보시게 되면 오피니언 코너 사설에 난공사가 많은 울릉도 공항 인연 지체 비슷한 공법을 사용하는 가덕도 공항은 괜찮은가? 이제 좀 착실하게 뭘 해야 될 때죠. 이제 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가덕도 공항도 공기단축 이런 데 초점을 맞추면 되지 않고 관공서를 지을 때는 마찬가지고 지금 이승만 기념관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외국을 다녀보게 되면 공공건물들이 랜드마크급의 여러분들 아주 멋진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간을 두고 충분히 숙고해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뭐라도 지어야 되는 거죠. 공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지금 그 저 인천의 인천공항 같은 경우도 30년 걸렸지 않습니까? 전체 그 완공하는데 이제 이게 굉장히 난공산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시공에 강한 그런 건설회사들이 다 손을 절 정도가 되면은 그리고 여기는 제가 어릴 때 자주 다녀봐서 아는데 굉장히 바람이 세고 물살이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가덕도 이 인근에. 그래서 옛날에는 여객선 해난 사고가 주변에서 많이 일어났죠. 이 부산 가덕도 조각 이 지역도 울릉도와 마찬가지로 수심을 이 깊고 그런 곳은 이제 신공법을 사용해가지고 지어야 되니까 좀 더 시간을 갖고 착실하게 그렇게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